유망한 중소형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실전 투자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유망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유원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유원컴텍은요, 고기능성 화학 소재 플라스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는 역시 삼성전자 매출이 절대적입니다. 약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현대차, 코카콜라 같은 플라스틱을 수요로 하는 세트업체들은 다 동사가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원컴텍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24일이었죠. 유원컴텍이 자진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233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고요. 저 역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 얘기가 사실이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92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긴급 탐방을 갔다 왔고요. 탐방 갔다 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린 유원컴텍은 괜찮은 회사고 상당히 성장 여력이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회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회사의 실적도 그렇고, 이로 인한 유원컴텍의 실적까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 실적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 회사 지금 최근 주가 상승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실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월은 뭐, 미국은 안 좋아도,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것들이고요. 유원컴텍은 뭐,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원컴텍 실적 추이 어떻게 되는지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이 회사가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23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난해죠. 중국이나 본사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면요. 920억 원, 영업이익은 92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불구하고 2012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1700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233억 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과연 이제 뭘 납품하길래 이렇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데요.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는 것들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약 60%를 유원컴텍에서 공급받고 있고요. 금형 제작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마진, 그리고 선행 개발에 상당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가 1, 2, 3, 그리고 갤럭시 노트 1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2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달부터 매출이 또 폭발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이제 실적의 키는 중국 쪽이 네. 갖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유원 화양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회사 실적 중국법인 매출액 얼마나 좋아지는지 표를 통해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600억 원, 뭐 재작년 때는 270억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200억까지 유원컴텍의 중국법인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유원컴텍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과 관련한 사항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자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열었죠. 금리 인하를 한데 이어서 수정 경제 전망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오후 2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3.0%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5% 아래인 2.4%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대내외의 성장률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3.8%에서 3.2%로 낮춰 잡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원컴텍과 관련한 내용들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중국의 자회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회사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네, 어떻겠습니까? 중국에 이제 법인이 하나 있죠. 중국 해양이라는 법인인데 해주 법인에 있습니다. 그 중국 해주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해주가 어떤 도시냐면 중국이 삼성이 이제 휴대폰을 생산할 때 약간 1년에 한 4억 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주 쪽에 있는 기지를 가지고 약 35%를 감당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해주 법인에 있는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유원컴택도 그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기지로 생산기 휴대폰 생산기지로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뭐 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유원컴택도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 범인에서는 갤럭시 S3 그리고 노트2까지 핵심적인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스마트폰에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 범인의 실적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요새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예. GT라는 세계 4대 휴대폰 메이커 업체인데요. 이런 GT라든가 기타 중국 로컬 업체들로부터도 역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출처가 좀 다각화된다라고 하면 이익도 상당히 가파르게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다라고 저희가 엊그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원컴택도 그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불황 속에서도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역시 설비 투자를 늘렸다라는 것들은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내후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원컴택도 뭐 현재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률로 말하면 거의 100% 수준으로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이외에 뭐 고객선을 다변화하고 싶은데도 삼성전자 물량 대기도 지금 바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이캐스팅 장비를 6대 추가 발주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 6대 발주합니다. 그래서 현재 24대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매출 캐파 기준으로 약 60% 정도의 업사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년에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외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해주 범인이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중국 심천 시장에 이 해주 범인 아예 상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는 2014년 계획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원컴택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강조해 주신 실적 호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 말부터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중국 해주의 뭐 주가, 일단 중국 해주 쪽에서의 상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적이 예. 부러지지 않고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을 잘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와의 거래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률을 상당히 잘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익 개선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유원컴택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